앞집에 거주하는 심씨 전화를 걸어서 와서 받았어요. 혹시 나 35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?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, 심씨가. 그래서 아침에 갔어. 그랬더니 없어. 일요일이 흘러가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어요. 그날은 또 이제 공공근로날이에요. 근데도 월요일날도 안 보여. 근데 지금 이웃뿐만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지금 어디에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연고가 있어서 갈 곳도 없고. 일단은 그 심씨 휴대폰 전화 시도를 하죠. 한 20초 가더니 20초 정도에 사삼 음성 사삼으로 딱 넘어가. 이건 우리 형사들이 긴장하거든요. 이거 누군가 강제로 끈 건데. 2013년 3월 9일 날이 토요일입니다. 20시 53분경이에요.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 거주하는 이제 주부 한 분이 앞집에 거주하는 심씨 그 한 57세 되신 심씨라는 분이 그 전화를 걸어서 와서 받았어요. 혹시 나 35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? 하고 전화가 왔어요. 나 돈 없어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전화 탁 끊어버리는 거야.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, 심씨가. 그 정도 사이도 아니고 엄청 가까운 사이인데. 그래서 아침에 갔어, 그 집으로, 심씨한테. 그랬더니 없어.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하나 딱 그 차를 타고 거기 도착을 해. 그 사람을 딱 봤더니 민박집을 그 인근에서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야. 아니 왜 오셨어요? 그랬더니 아이고 저 심씨가 우리 민박집에 와가지고 오늘 일을 도와주기로 한 날이야. 그래서 지금 차 태워가려고 이제 모시러 온 거야, 쉽게 얘기해서. 그런 거야. 그래서 아 그래요? 나도 지금 만나러 왔는데 같이 갑시다 그러고 이제 가서 대문 두들겼어. 두들기니까 그 심씨는 안 나오고 그 심씨 또 이 동거남 허모 씨. 아니 그 저 심씨 그 어디 갔어요? 아 나 저 아내가 나 아침에 저 아침밥 차려주고 나갔는데 나 뭐 어디 간다고 말 안 해가지고요. 어디 갔는지 나 모르겠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민박집 사장도 뭔 경우야? 일해준다고 그래서 태우러 왔는데 사라지고 없고. 그래서 이 사람도 아이씨. 뜬금없이 돈 빌려달라더니 이상하다 그러고 왔어요. 일요일이 흘러가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어요. 시골 지역이 몇 가구 안 된대요, 거기. 안 되죠. 근데도 월요일날도 안 보여. 그리고 그날은 또 이제 이 아주머니도 이제 그날 그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그 숲 가꾸기 공공근로날이에요. 거기는 올 줄 알았어, 심씨가. 거기도 안 왔어. 정말 일도 다 빠지고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. 더더군다나 그 심씨가 엄청 그 이 부지런하고 그 근면성실한 사람이래요. 결근 절대 안 한대요. 그런 사람이 연락도 없이 오지도 않고 이틀째 안 보이니까 이게 이 전화 받았던 아주머니가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상할 수 있죠. 그래서 제천,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그 심씨의 여동생한테 전화를 해요. 그 심씨 여동생이 그 나한테는 안 왔는데 그러면 저 딸한테 갔나? 심씨가 딸이 하나 있어요. 따로 나가 사는 딸이 네. 강원도 평창에 살아요. 38살 먹은 딸 전화, 심씨 딸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혹시 글로 갔는지 모르니까 글로 전화해보라고. 근데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엄마 우리 집에 안 왔는데요? 그럼 엄마하고 언제 통화했어? 이제 물어본 거예요. 그랬더니 2일 전에, 그러니까 3월 9일 날 토요일이잖아요. 네. 토요일 날 없어지기 저 직전이죠, 그죠? 네. 아까 없어지기 직전에 20시 53분경에 전화했죠, 돈 빌려달라고. 네. 근데 딸하고 통화한 거는 20시 30분경이에요. 딸한테 먼저 전화. 딸하고 먼저 통화 딱 하고 한 20분 지나서 이 여성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한 거예요. 그래서 그날 이제 오후에 딸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후다닥 이제 가는 거야. 그럼 제일 그 아내의 행방을 알만한 사람은 동거남 남편밖에 없잖아. 같이 사는 아저씨. 그 허 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. 허 씨가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,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 날 그 아침밥 차려주고 나가서 안 돌아온다. 나는 그 저 지금 그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울릉도에다가 내가 보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어제 나는 강릉으로 왔는데. 조금 이따 내가 저 저녁 때쯤 되면 나 집에 갈 거야. 그러니까 아직 집에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딸이 집에 도착했어요. 도착해갖고 이제 엄마 이제 없는 거 확실히 확인했죠. 네.
그리고는 이건 뭐 문제 있다. 오후 2시경에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에 가서 가출 신고해. 그 신고 접수를 해서 자초지종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야, 이 사람. 생활안전계에서는 이거 접수 받자마자 뭔가 문제 있다. 그래갖고 강력팀으로 인계해요. 신고인 조서에 보니까 심 씨 엄마 네. 18년 전에 남편하고 이혼했대요. 그러니까 남편하고 18년 전에 헤어지고 한 4년 있다가 그러니까 14년 전에 이 남자를 만난 거예요. 허 씨하고 그래 만나서 동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관계죠.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안 하고. 그 사이가 옛날엔 정말 좋았는데 최근에는 안 좋대요. 심지어는 엄마가 나 조만간 갈라설 거다. 거기에다가 분명한 거는 엄마는 가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. 일 빼먹고 공공근로 안 나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. 그리고 정선에서만 살기 살아왔대요. 평생을. 그래서 바로 이 허 씨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인가 확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. 이 사람 굴삭기 기사예요. 굴삭기 기사인데 몇 년 전부터 울릉도에서 일을 하고 있대. 쉬는 날이나 명절 때나 되면 이제 겨우 정선으로 와서 같이 지냈나 봐요.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달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일 없잖아요. 그때부터 집에 와서 지내고 있는 거야. 그리고 지금 3월이 된 거예요. 일단은 그 심 씨 휴대폰 전화 시도를 하죠. 전화를 띠 걸었더니 신호음이 20초 정도 가요. 20초 정도에 사삼 음성 사삼으로 딱 넘어가.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. 이건 우리 형사들이 긴장하거든요. 이거 누군가 강제로 끈 건데 배터리 불리한 거나 이거 분명히 이렇게 보거든요. 허 팀장이 놀래가지고 네. 저 바로 저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해 버리는 거예요. 현재 휴대폰이 있는 곳이 그 여성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겠죠? 그랬더니 네. 기지국 그 거기 뜨는 데가 어디냐면 그 집 그 이분의 집을 관할하는 덕송리 그 덕송리가 이분 집인데 덕송리는 봉양리에 있는 기지국 소관이에요. 네네. 봉양리에서 뜨는 거야. 봉양리에서 뜬다는 거는 집까지 커버한단 말이에요. 그 기지국에서 잡힌 거고 전원은 오프 상태라는 거야. 꺼져 있는 거로 딱 나오는 거야. 그러면 마지막 통화를 한번 보자. 네. 통화 내역 봐야죠. 예. 마지막 통화를 봤더니 3월 9일 날 20시 53분.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? 옆집 아줌마. 맞아요. 돈 빌려달라고 얘기한 이후로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데 동네 사람이 발견 못하고 지금 행불이면 이건 사건이에요. 신고도 본인이 안 했고 아내가 나간 걸로 추정되는 그 즈음에 본인은 강릉으로 날아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제1용의자로 나라도 볼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사람 동선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. 그래서 이제 이 차량 남바를 알아가지고 강원도경찰청 차량 판독용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거기다 입력하는 거예요. 정선으로 귀가한 게 확인이 돼요. 그날 저녁에 오긴 왔다는 거죠? 네. 그게 확인됐다는 거죠?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전화했을 때 그 사람의 위치를 좀 확인을 해봤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때 위치를 확인해봤더니 딸이 전화할 때 아버지 지금 어디쯤에 있어요? 그러니까 저녁 때쯤 도착한다고 그랬잖아. 네네. 그런데 어디쯤 있어요? 그러니까 나 임계 지나고 있어 그랬거든. 그럼 그 시간대 실제로 임계 지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? 통합관제 시스템으로 경찰이 확인한 거예요. 네. 그랬더니 이거 뻥이에요 뻥. 이미 30분 전에 임계는 지났어요, 이 남성. 정선 쪽으로 동 이미 저 정선의 진입 상태예요. 거의. 네. 이거는 뭔가 형사들이 이상한 거죠, 이게. 그리고 시간 속일 필요 없잖아요. 맞잖아요. 그러니까 바로 이게 저 이 그 두 딸 부부한테 협조 받아 갖고 그 집으로 먼저 가요. 간 거예요. 아직 이 남성은 도착하기 전이죠. 집에 이제 가서 허락하에 집을 수색을 해요. 근데 거기 특이점을 발견 못 했어요. 그러면 집 주변에 CCTV 좀 까 보자. 네, 아시다시피 그 동네가 완전 시골. 산... 전체에서 뭐 뚝 떨어진 것까지 합쳐갖고 10가구 정도래요. 그 CCTV도 없고 그렇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확인할 길도 없고. 허 씨를 데리고 일단 정선경찰서로 데리고 가요. 동선을 이제 3월 9일부터 까봐야겠죠. 3월 9일 날 저녁에 본인이 택시를 타고 정선읍으로 갔대요. 자기 지인들하고 술을 마시고 밤 9시경에 일행의 차를 타고 귀가했대요. 그러니까 울릉도에 있는 사람이 강릉에 있는 사람하고 아나 봐. 그 사람한테 돼지 한 마리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날려줄 사람은 나를 시킨 거예요. 이제 허씨를. 네네. 그랬다는 거야. 그래서 돼지 잡아서 11일까지 보내달라고 하는 바람에 돼지 가지러 10일 날 강릉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대요. 그날. 내일은 강릉으로 돼지 이제 가지러 가야 된다. 이런 네.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밤 9시에 이제 술 먹고 들어왔고 네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돼지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. 그래. 그래서 자기 아내 심 씨한테 35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랬대요. 그랬더니 아내가 이웃집한테 그 전화를 했는데 못 빌리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잤대. 그리고 다음날
아침 8시가 되기 전에 그 아내가 일어나더니 아침을 딱 차려놓고 나를 깨우더라. 그래서 나는 밥을 먹은 채로 그 전날 술 먹었잖아. 네. 숙취가 있어 또 잤대요. 그리고 아내가 그때 밖으로 나갔다. 이게 3월 10일 날 이제 까지 행적이죠. 여기까지는 아까 그 옆집 아줌마랑 민박집 뭐, 아저씨 찾아왔을 때 얘기랑 뭐 비슷해요. 예. 그 이제 민박집 사장하고 이웃집 그 여성분이 찾아와서 이제 아침에 나갔다고 대답한 거다. 그리고 나서 자 아내가 나고 난데 집에 한잠 자고 나서 공 9시경이 돼가지고 네. 담배가 없더래. 그래서 자기 차를 끌고 정선 시내에 있는 슈퍼에 가서 담배를 사가지고 자기는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오후 2시경에 돼지를 가지러 강릉으로 출발했다. 강릉에서 이제 그 저 울릉도 사람이 부탁한 그 남성한테 전화했더니 돼지를 내일 준다. 내일 잡아준다.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씨 이거 너무 빨리 왔네.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예 온 김에 바닷가 쪽에 드라이브 좀 하고 싶더래요. 그래서 드라이브를 했대. 그래서 에이씨 강릉 모텔에서 하루 투숙을 했대요. 혼자서. 그리고 그 다음날 사위가 전화해서 걱정이 됐지만 이 돼지고기 배달권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농장으로 가서 돼지고기를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삼척항으로 가서 배에 실었대. 삼척에서 울릉도로 가나 봐요. 그리고는 자기 지금 들어온 거라 이거예요. 집에. 이게 이 사람이 9일 날부터 쭉 10일, 11일 행적이에요. 이게. 자, 또 경찰이 또 당연히 딸 부부한테 물어봤던 거 물어보지. 부부 사이 어떠세요? 네. 그랬더니 예전에는 사이가 좋아졌는데 지금은 나빠졌다. 똑같아요. 딸 얘기하고. 그렇네요. 네. 올해 2월 달에 크게 싸운 적도 있다. 그러면 당신 저 아내한테 35만 원 돼지값 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못 빌려줬잖아. 그렇죠. 그럼 돼지값도 없는데 어떻게 돼지 가지러 갔어? 맞죠. 그거 물어볼 수밖에 없지 경찰이. 네. 그랬더니 아, 내 통장에 마침 돈이 있어서 인출을 했다. 그럼 왜 빌려달라고 해요? 그러니까요. 네. 그럼 왜 빌리라고 그랬어? 있는데. 그러게요. 그랬더니 이게 문제예요. 이게. 집 근처에 장례식장이 들어왔다네. 그 동네. 네. 장례식장이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장 반대 있잖아요. 그거. 혐오시설 반대. 그거 했더니 장례식장에서 가구당 70만 원씩 나눠줬대. 아 이게 보상 차원. 보상 차원으로. 네. 그거를 심씨 아내가 받은 거를 알고 있다는 거야. 내가 알고 있는데 70만 원. 네. 돼지값 35만 원 빌려달랬더니 없다고 그 얘기 하더라. 이 아내가 나한테 거짓말한다. 더럽고 치사해서 내 돈으로 썼다 이 얘기야. 식사하고 갑시다. 뭐 보나마나 설렁탕 시켰겠지. 그랬더니 이 허 씨는 식사 안 해요. 밥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허상선 팀장이 이렇게 딱 봤더니 양손에 긁힌 자국이 잔뜩 있어. 야 이거 봐라. 손톱 자국이 양쪽에 있는데 얼마 안 됐어 이거. 얼굴을 또 싹 살펴봤더니 얼굴에도 미세하게 긁힌 자국 몇 개 있네. 그 손톱 이거 상처 왜 난 거예요 이거. 허 선생님 이거 손톱 왜 난 거예요. 딱 하니까 아 내가요 9일 낮에 네. 화목 그 보일러를 떼나 봐요. 장작 넣어서. 장작 넣어서 떼는. 보일러. 네. 이거를 내가 장작을 옮기다가 넘어졌어요. 그때 내 손에 난 상처입니다 이게. 근데 이건 넘어질 때 나는 상처 아니죠. 이 손등에 나는 거는. 그러니까 이거 봐라. 이게 뭐 문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. 미안하지만 사진 좀 찍은 거예요. 이게 이때부터 심리적으로 이제 허 씨는 엄청나게 압박감 받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다. 허 씨 안 놓죠. 물었는데. 그럼요. 재차 소환이에요. 재차 소환도 하고 행적 수사하는 거예요. 강릉에서 1박 할 때 그 당시에 시간대별로 동선대라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 허 씨의 이제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를 해요. 그러면 그러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죠. 동시에 이제 통신 자료 그 통신 사실 확인 그 요, 저 네. 자료 요청도 하고요. 그때 이제 또 나올 때까지 탐문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. 이 남성하고 술 먹은 사람들 실제 있는지 이제 찾아봐야죠. 그렇죠. 그랬더니 네. 맞네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형사들이 아까 손등 사진 찍었죠. 9일 날 분명히 화목보일러 날르다가 엎어져갖고 손등에 상처나고 막 그랬다고 이 사람이 진술했잖아요. 네네. 지인들 3명 만나서 이 손등에 난 상처 봤냐 그거 확인하러 간 거예요. 아 3명 모두 없었다. 거짓말한 거죠. 화목보일러 날르다가 손등에 상처난 상태에서 친구들 만나서 술 먹으러 간 거 아니야. 이건 이제 나중에 생겼다는 거지. 그때 이제 형사들이 이 새끼 범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형사들이 한편으로는 타격대까지 동원해갖고 마을 주변을 뒤져요. 근데 이게 답답해요. 정황만 갖고 수사하나요? 그러니까요. 이건 이게 더 답답해요. 동네 그 열 가구 이상을 하면서 탐문하는 과정에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딱 나오네. 뭐였냐면
이 사람 주거지에서 한 60m 정도 떨어진 데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 CCTV가 하나 돌아가네. 먼지가 소복이 쌓여가지고 저게 작동이 과연 될까 할 정도로 꼬치지 한 게 비닐하우스에 하나 달렸더래. 그래서 CCTV 그러면 이 비닐하우스 누가 설치했는가를 이제 물어봤대요. 그랬더니 그 동네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건설회사가 자재 창고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CCTV를 달아놓은 거야.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그 CCTV는 비닐하우스 앞에 그 삼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비추고 있대요. 삼거리가 왼쪽 길로는 그 심씨 주거지야. 네네. 주거지 가는 길이고 가운데 길은 나전리 방향이래요. 나전리. 네. 오른쪽은 정선 시내래요. 네. 자, 그러면 마을에서 외부로 나가려고 그러면 중앙 아니면 외측 우측으로 가야죠. 그러면 심씨가 가출을 했다면 이 여성이 가출했다면 볼 것도 없이 CCTV에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, 이게. 그러니까 심씨가 보여야 돼, 이 CCTV에. 그죠? 그 형사들 밤새 CCTV 분석했어요. 나간 걸로 추정되는 9일날 오전부터 네. 신고 접수 전까지 그 시간을 섹터를 정해놓고 CCTV를 까는 거야. 네네. 그런데 어디에도 심씨 모습이 안 보였대요. 이건 심씨는 이 동네에 있는 거예요. 그 핸드폰도... 아까 핸드폰도 동네에서 떴었고요. 꺼진 상태. 그러니까요. 이건 정말 비관적이죠. 이거는 가출이 아니네요. 10일날 허 씨의 무소. 네. 그 무소차가 나전리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09시 28분경에 보여요. 나전리 방향이 저 중간이에요. 아까 담배 사러 갔다고 하죠. 네, 네. 그러니까. 네. 그리고 10시 08분경에 다시 마을로 들어오는 거예요. 예. 그런데 진술은 아까 그랬죠. 10일날 오전에 차 끌고 정선 시내에 있는 슈퍼에 가서 담배 한 갑 사왔죠. 9시에? 네. 네.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. 나전리로 갈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올 때는 직진해야 돼요. 근데 지는 나와서 이렇게 해서 나전리 방향으로 왔잖아. 정선 읍내 방향으로 안 가고. 거짓말이 또 하나 나온 거예요, 이게. 그렇네요. 그죠? 정선 방향으로 안 가고 중간 나전리 길로 갔다? 이건 분명히 뭔가 있어. 그 이때 경찰들은 그 생각을 했대요. 나전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험하대요. 이게 뭐 더 이상 길도 없고. 없다면서요. 그러면 네. 살해해가지고 그쪽에 그 시간대에 가서 안매장했다, 이거. 그렇게 수사하고 있는데 이제 딸 부부가 또 협조를 해요. 같이 온 적이 딸 부부가 같이 좀... 움직여. 엄마가 굉장히 지독한 난시래요, 난시. 심씨가. 아, 그래서 어디 외출한다고 그러면 엄마는 반드시 안경 써야 된대요. 안경 안 쓰면 외출 자체를 못 한대요. 근데 안경이 집에 다 있어, 세 개다. 그 다음에 또 하나요. 엄마가 집에서 늘 입는 잠옷이 안 보인다. 그리고 자기들이 집에서 이제 그 남편 그 허 씨하고 같이 생활했잖아요. 아까 네네. 그냥 이 사람이 계속 집에서 안절부절 못한대요.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볼 것도 없이 이건 살해 후 안매장이다. 시신 찾기로 들어가요. 시신 찾기. 증거는 시신 찾으면 범인 잡거든요. 14일 날 네. 강력 형사 6명 전체 전원이 전원. 네. 그 다음에 타격대 투입해가지고 나전리 방향길. 그걸로 갔어요. 거기는 이제 집중 수색이에요. 박민호 형사를 하나 남겨놨는데 너는 경찰서에 앉아갖고 아까 비닐하우스에서 발견한 CCTV 있지? 다시 한번 봐. 한 5분 내지 10분을 거기서 안매장 작업을 한다면 40분으로 계산했을 때 왕복으로 이쪽으로 간 게 20분. 20분 중에서 5분 내서 10분 작업한다면 15분 내 거리. 그래서 15분 내 거리 양 도로 옆을 다 확인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방대하더래요. 야산이 많고 쉽지 않죠. 헤매고 있었대요. 그런데 그때 박민호한테 전화가 딱 온 거야. 새로운 영상 하나 찾았습니다. 그 역시 남겨놓고 잘한 거예요. 네, 계속 또 봤더니 9일 날 21시 31분경에 삼거리에서 찍혀. 네. 무소차가. 네. 그러더니 다시 들어오는 거는 그 다음날 00시 09분이야. 그러면 한 3시간 갭 있는 거죠. 그런데 그걸 이제 처음에 왜 CCTV에서 못 찾았을까? 그거는 네. 밤이잖아. 그러니까요. 밤이다 보니까 가로등도 없대요, 거기가. 가로등 그러다 보니까 차가 잘 안 보였던 거야. 그래서 처음 CCTV에 저 못 봤던 거야. 지금 이거 지금 거짓말. 이것도 거짓말이죠. 다 거짓말한 거지. 이제 여기서부터 이 시간대는 본인이 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, 지금. 이거 안매장 분명한 거 이거. 이때네요. 그러면 이 정도면 이 새끼 체포해요. 이 정도 거짓말한 게 지금 조각조각 엄청 나왔잖아. 네. 이거 범인이 맞으니까 긴급 체포하자. 네. 그래서 14일 날 저녁에 가서 긴급 체포. 긴급 체포예요. 우리가 그 증거 갖고 있다는 거를 네. 안 한 상태에서 CCTV 없이 그냥 9일 밤 행적 다시 진술. 얘기해봐. 시간대별로 해서 문서화 시켜버려. 네네. 영상 녹화도 해버려야지. 거짓말 하는 걸 이제 네. 받아놓는 거야.
그럼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지는 졸졸졸졸 이제 지가 했던 대로 그대로 얘기할 거 아니야. 이 CTV는 생각도 못 하고. 그렇죠. 두 번째 이제 2차 진술 들어갈 때 그거 딱 끝난 다음에 텀 조금 주고 있다가 한 번 더 줘서 봤자. 받을 때 CCTV 영상 저리 딱 갖다 놓고 이제 아까 네가 1차 진술 때 했던 거하고 이거 전혀 다르잖아. 너 9일 날 밤 9시 30분경에 CCTV 영상 이제 보여주지. 네네. 얼굴 노래지는 거지. 근데 이 자식이 또 뭐 그 와중에도 아, 이거 내가 운전한 거 아니래. 그건 뭐야? 누가? 그건 뭐야? 그랬더니 누가 훔쳐갔다가 다시 갖다 놓은 것 같대. 아니 그 시간대에 차를 훔쳐가지고 잠깐 그러니까... 운행했던 어떤 도둑놈이 다시 집에다 갔다 3시간 있다 도로 갖다 놓아. 분명히 지 담배 사러 정선 가서 뭐 슈퍼에 담배 한 갑 사고 들어와서 자빠에 잤다고 그랬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방향으로 갔습니까? 아니, 안 갔잖아요. 나전일로만 갔잖아요. 10일날 간 것도. 그거 끝까지 우기더래요. 그래도 이놈은. 그래도 그 상태로 구속영장 신청하기는 직접 증거가 없어서 찜찜하긴 하더래요. 그래서 야 최대한으로 한 팀은 자백을 유도하고 우리 시신 찾자. 그래서 또 이제 굉장히 힘들지만 시신 찾기에 한편 나서고 한 팀은 네네. 딸 부부한테 협조를 좀 구했어요. 좀. 우리가 쏙 빠질 테니까 둘이서 면회하면서 회유를 좀 해봐라. 네네. 응? 시체라도 좀 찾게 해달라고 얘기해라. 그래도 시신은 찾아줘야 되지 않냐. 아빠하고 엄마하고 살은 세월이 있는데 그렇죠. 그게 이렇게. 돌이 아니냐. 그랬더니 이놈이 정말 한참 있다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막 죽고 싶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. 그냥 차라리 나 죽고 싶다 죽여줘라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그때 이제 딱 정확한 타이밍이죠. 담배가 제공되는 거예요. 그때 한 대 딱 피고 졸졸졸 자백한 겁니다. 부부관계 문제가 좀 있었답니다. 술 많이 먹고 여성 관련돼서 남편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면 하여튼 술과 여성 관련돼서 이 사람 의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게 안 좋았던 된 거예요.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이제 둘이서 결론은 집하고 땅을 처분해서 반띵하자. 갈라서자고 2분의 1로 나누기로고 결정을 했는데 이거 이 남편 허 씨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. 실제로 이 여성분은 화딱 지나니까 부동산 집에 내놔버렸어요. 아 거기서 집을 부동산에 내놔버린 거예요. 집 보러 왔어요. 거기서 핀트가 나간. 그 이 허가 이 눈이 뺑 도는 거야. 여기서 분노한 거지. 동기가 좀 될 수도 있죠, 그렇죠? 근데 뭐 지놈이 자업자득이죠. 어떤 면에서 보면. 그리고 이제 그 안 좋았는데 9일 날 이제 술 한 잔 지인들하고 와서 먹었잖아요. 네. 먹고 집에 딱 왔는데 사이 안 좋으니까 남편이 그 개똥이나 오거나 말거나 테레비 보고 있었나 봐. 아는 척을 안 한 거죠. 여기 이놈이 꼭지가 확 도는 거야. 그냥 이제 시비한 거지. 사람이 왔는데 본 척도 안 해? 이렇게 이제 한 거지. 그 과정에서 또 시비해, 이 저 허가가. 나 울릉도 갈 테니까 돈 좀 돈 내놔. 내가 돈이 어딨어?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너 장례식장 들어올 때 집집마다 70만 원씩 줬다는데 너 2분의 1로 나누기로 했으면 그것도 2분의 1, 35만 원 나한테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거 왜 내놔? 그게 35만 원이야. 돼지값이 아니고. 그러니까 아이 더러워서 알았어 내가 줄게. 그래서 이웃집에 전화한 거야. 싸우다 말고. 그리고 못 준 거지. 돈이 없으니까. 그렇죠. 네. 이런 거죠. 그 통화 직후에 이제 붙은 거지. 막 싸우고. 그리고 이제 이놈이 거기서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해가지고 배 위에 올라타서 그냥 바닥에 막 머리 같은 데를 찌은 모양이더라고요. 부검 나중에 이제 하게 되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목을 졸랐 그게 21시 10분이래요. 밤 9시 10분. 목을 졸른 게. 그 다음에 지 무소 차량 뒷좌석에다가 싣고 시신을 싣고 나전리 방향으로 갔는데 그게 21시 30분. 30분. 거기 이 나전리 방향을 선택한 이유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천이 있는데 본인이 낚시를 좀 했었대 거기서. 아는 곳으로 아는 곳이네요. 그래서 거기 가서 시체 은닉을 하는데 3시간 걸린 거예요. 묻어놓고 뚝방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웠는데 그게 한 1시간 정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본인도 심란했겠죠. 그 다음에 이놈이 집에 온 다음에 옷 지옷 벗어가지고 세탁기 돌리고 샤워했어요. 그리고 피해자 휴대폰 그 다음에 검정 패딩 외출복이래요 그분. 등산복 바지 그걸 화목 보일러에 소각했어요. 휴대폰도 태운 겁니다. 그러니까 기지국에서 그러니까. 거기 뜬 거죠. 그러니까 이놈이 계속 거짓말한 이유는 그 CCTV를 몰랐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한 거예요. 춘천지검 영월지원에서 기소돼가지고 징역 15년 받았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정선 동거녀 살인사건 159회 우리 홍유진 박사님하고 좀 분석 좀 한번 해봤습니다.